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네팔 카트만두 근교에서 이 방송을 드립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공통점이 역사적 사건을 조작, 왜곡 해가지고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이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지만은 보통 독재 국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 계급 독재 국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독재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 압박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 이런 나라는 보통 독재보다 더 무서운 독재입니다. 1인 독재는 독재자가 한 사람이지만은 계급 독재, 즉 집단 독재는 그 집단 전체가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가 선동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조작한다는 것은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변조를 하고, 없었던 것은 또 하나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또 진실과 사실을 반반씩 섞어서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수법이죠. 이런 수법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판판이 당해왔다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참 한국에서 기기묘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 중에서 30%는 되고 그 30%를 조사해 보면은 학력이 높은 사람,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속는다.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자가 초등학생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속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잘 속는다. 정치 선동에 잘 속는다는 이 기막힌 현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학력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속는 데도 1등입니다. 이 이유는 속이는데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번다든지, 속여서 권력을 잡는다든지, 속여서 국회의원이 되고 공직자가 되는 또는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또 아주 부지런합니다. 자,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유럽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다. 그걸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글을 쓴다든지, 부정하는 강연을 한다든지 하면 실제로 감옥에 보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은 게 아니고 60만 명밖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갑니다. 언론 자유가 있는데도 유대인 홀로코스트 문제에 관한 한 언론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유럽의 13개 나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등입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또더 엄격합니다. 이스라엘은 공개 발언, 공개적 집필, 이 최장 징역 5년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5년까지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감옥에 보내느냐?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죄의식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때 유럽 사람들이 협조를 해줬어요. 심지어 자유를 만끽하고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맨 앞장섰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에 피신해 와 있던 유대인들을 점령군인 나치에 신고를 해가지고 90% 이상이 끌려가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네 프랑크입니다. 소녀.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세계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인종 학살은 안 된다.
이런 반성에서 홀로코스트의 경우에는 이것을 부정 왜곡 축소하는 자는 감옥에 보낸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언론인이나 교수나 정치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학살, 전쟁 범죄 행위를 수없이도 겪었습니다. 6.25 김일성의 전쟁 범죄 행위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서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켜가지고 115명을 죽였습니다. 대부분이 중동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10월 9일 미얀마까지 쫓아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국가 엘리트를 죽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46명의 해군을 죽였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해가지고 또 4명을 더 죽였습니다. 1.1 사태, 1968년, 그리고 그해 있었던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 등등 이런 도발,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도발을 계속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이 범죄 행위, 이런 범죄 행위를 편드는 자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키는 히틀러를 편드는 자에 준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바로 유럽에 있는 이 홀로코스트 부정자 처벌법이 유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은 합법이다, 절대로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정한 것과 비교하면은 합법적이라는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오히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자위적 행동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국권을 지키자는 거죠. 국권을 지키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형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형법은 북한 정권에 의한 학살, 전쟁 범죄, 반인류 범죄 행위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죄를 신설하는 겁니다. 징역형, 벌금형을 두되 여기에서 반드시 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런 짓을 할 때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어야 됩니다. 언론인,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성직자,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 정치인들, 공무원 등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가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 등을 비교, 축소, 은폐, 조작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징역 한 3년 이상 살리는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7년 11월 29일에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범인인 김현희가 자살 미수로 거쳐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 안기부가, 그리고 미국 CIA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다른 정부기관이 다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김정일의 실형이다 하는 것을 밝혀내고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김현희를 안기부가 조사해서 수사 발표를 하고 1심, 2심, 3심 재판에서 다 휴죄 확정을 시켜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조사된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했다는 범인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김현희는 가짜다, 김현희는 가짜다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퍼져가지고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것을 좌익 세력들이, 좌익 세력들은 민주투사로 위장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퍼뜨렸습니다. 퍼뜨려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국정원에서 과거 국정원이 관계됐던 사건을 재조사하는데 바로 김현희가 과연 진짜냐 가짜냐를 국정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밝혀낸 사건을 국정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희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조사를 해보니까 더 완벽하게 김정일이가 저지른 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MBC, KBS, SBS가 김현일을 가짜로 몰아가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비정상적 신부들도 나와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이런 법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김현일을 가짜로 몰려고 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테러 행위를 비호했다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책을 쓴 사람이 지금 이 정권 안에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핵심 간부로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교육 대상이죠. 다시 중학교 과정을 다시 밟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 가지고 무슨 공무원, 즉 국가기관 내에서 권력을 행사합니까? 법 집행을 합니까? 자, 이런 법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북한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그런데 이 교과서 2015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의 대남 도발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대표적 도발이 이런 게 있습니다. 1.21 청와대 침투 사건, 김신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리고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삼척 울진 무장 간첩 침투 사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칼기 폭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인데 어떤 교과서는 말이죠.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10대 대남 도발 사건을 하나도 교과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한 건만 딱 넣어요.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넣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를 지우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김정은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고 거짓말장이고 민족 반역자이고 전쟁 범죄자인가 반인류 범죄자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하는 것을 깊게 심어주어야 하는 교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거꾸로 북한이 저지른 행위를 당당하게 변호해주는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양심가로 지식인으로 추앙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아식별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피아식별 기능. 피아식별 기능은 어디에 기초를 하느냐 하면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말이다 하는 분별력, 진위 분별력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즉 천안함 폭침이 왜 북한 소행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동에 넘어가지 않죠. 뭐 아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서였던 의뢰 파편이 건져졌지 않습니까? 그게 1번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고 5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자, 앞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개 사안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6.25 남침을 부정하는 자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옥 수용 인원이 너무 넘친다고 하면 감옥을 새로 지어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6.25 남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6.25 남침을 비켜가기 위해서 6.25가 내전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남침을 하긴 했는데 한국 측이 유도를 했다고 하는 소위 남침 유도설 이런 주장하는 자들도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웅산 테러 부정하는 자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칼기 사건 김연희가 저지른 게 아니다. 자작극이라고 하는 자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3 사건 1948년 4.3 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려는 무장 폭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그것은 노당원이 일으킨 게 아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민주인사들이 또는 통일을 지향하는 인사들이 일으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응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 법에 분명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진압 과정에서 공산군에 의한 양민 피해도 있었고 군경에 의한 양민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마치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 통일운동가들에 의해서 일으켰다고 만약 기록한다면 그 자들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감옥에 보낼 일이 참 많죠. 많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아까 제가 거듭 강조하는 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런 조작, 즉 북한 정권의 전쟁 범죄 행위, 테러 행위, 반인류 범죄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 조작, 축소, 은폐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입법 운동을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전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